안녕하세요, 우드캠입니다. 광주의 아들 우드캠, 오늘 광주 경양 하우징페어에 왔습니다. 네, 여기는 건축회사 부스인데요. 네, 집 모양으로 아주 멋지게 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38:90 네, 스프러스 마감재로 이렇게 멋지게 집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어 놨네요. 네, 여기는 송화도어 한국 PD도어 부스고요. 네, 중문인가요? 예, 중문입니다. 아, 네. 근데 중문이 특이하네. 연동문이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열리는데. 예, 예, 예. 저희 문은 휴가지도 되고 폴딩도 되는 문입니다. 그리고 앞에 밑에도 없고요. 그래서 극대한 개방감을 줄 수 있는 문입니다. 네, 일반적인 중문 보시면 이게 열리고 이쪽 공간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에서만 물건을 나르고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지금 문이 다 열리기 때문에 최대 공간 활용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입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중문의 효과는 뭐 단열, 예, 예,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문은 어차피 저희 보시면 모해오도 시공이 돼 있어서 바람도 맞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어차피 이쪽 다 모해오를 하기 때문에 바람은 다 막습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이죠? 아, 이 문은 보통 주방하고 거실하고 분리형을 하는 건데요. 보통 강아지를 키우신다든지 아니면 아기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신다, 아니면 음식 냄새가 싫어하신 분들이. 그래서 평소에는 닫아놨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완전히 개방해 놓을 수 있어요. 아, 중문을 꼭 현관문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주방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예, 많이들 시공하십니다. AD85인데 이건 화장실 문을 전용을 만든 겁니다. 스펙은 1m과 4까지 모든 걸 커버해서 화장실도 가능하고 다용도 문도 가능하고 베란다 문도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작은 문들 커버하는 겁니다. 작은 문? 예, 작은 원룸에 문. 참 좋겠네요. 예, 원룸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문이 열리다 보니까 동일한 화장실이 훨씬 넓게 쓸 수가 있어요.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 화장실을 또 작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방이 커지겠죠. 그러시면 이 보시면 이 신발 하나 정도 한 30에서 40cm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공간상으로. 그러면은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농도가 큽니다. 근데 원룸 시공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 달아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원룸 하시는 분들 성능 높습니다. 서울에서 많이 시공했습니다. 오피스도 시공하고 원룸도 많이 시공하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그것도 많이 시공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법적으로 장애 화장실은 900에서 1m 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레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휠체어가 지나기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이겁니다.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편하게 평소에 장애인이 아니실 때는 이런 식으로 미닫이를 편하게 쓰시고요. 혹시 휠체어라든지 무슨 장애인 쪽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켓 도어라든지 복잡한 시공 없이 그냥 이 문틀에서 바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만들기도 편하고 시공도 편하고 관리도 편하고 공간을. 네, PD도 제품들은 다 특징이 틀이 없는 게 최대 장점이네요. 틀이 없는 게. 맞습니다. 바닥이 없고 네. 고정도 옆에서만 합니다. 천장과 거의 힘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 그게 특징입니다. 네, 여기는 일본 조립식 창고 형태인데, 네,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제품인지. 예. 일본 조립식 창고는 네. 역사가 76년 역사입니다. 일본 제품이지만 한국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고 또한 내구성 또한 굉장히 좋은 이제 창고에 따라서 저가 제품이 있고 프리미엄 제품이 있는데 저가 제품은 개인이 조립하기는 조금 어렵고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는 조립이 여성분들도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분들도 조립을 할 수 있다? 예, 예. 이건 아연 도금의 칼라 강판입니다. 아연 도금. 예. 이건 맞춤목도 제품인데 아연 도금의 우레탄 열처리 도장, 자동차 도장 제품이고 이건 요도코 제품인데 이건 알루미늄 도금 강판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뜨겁거나 겨울에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경감재가 다 기본 들어가 있고 문이 삼연동입니다. 삼연동. 네, 삼연동이어서 이렇게 문이 그만큼 많이 열어짐으로써 순한 물이 들고 나가기가 편하고. 이 제품의 특징은 습기가 안 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한번 보시겠어요? 안에 전혀 용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조립이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아우 신기한데요? 컬러도 굉장히 세련되고